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화천대유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그동안 이제 50억 클럽에 단골 메뉴처럼 오르던 그런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1개월 만에 이렇게 영장을 그렇게 청구받는 그런 상황에 내몰리게 됐습니다. 정말 21개월 검찰로서는 상당히 이제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 이렇게 사건을 선택적 사건으로 이렇게 선택적 수사로 간주하기 때문에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린 겁니다. 세금을 내는 국민으로서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공화국이면 당연히 모든 국민들은 법 앞에 평등해야 되는데 이게 뭐 전근대사회도 아니고 일종의 신분사회처럼 생겨서 누구는 좀 봐주고 누구는 봐주지 않고 이런 일들이 일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박영수 씨와 같이 그렇게 명백한 그런 범죄 혐의가 이렇게 세상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영장 청구에 21개월이 걸린 겁니다. 영장 청구가 이름 들어가는 걸 보면서 조선일보가 사설에 또 한 번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1959년생으로 대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법대를 졸업한 다음에 대법관을 거쳐서 2020년도 4.15 총선 당시에 조혜주 씨와 함께 팀을 이뤄서 4.15 총선에 전적으로 책임을 지어야 될 권순일 대법관, 권순일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화천대유 긴 만배와 관련된 재판글의 의혹에 대해서는 왜 수사가 들어가지 않는가, 이런 내용을 조선일보가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21개월 만에 영장 청구를 보면서 여러분들 보도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내용이 참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박영수 영장 청구에 무려 21개월이 걸렸다. 대법관의 재판글의 의혹의 대상인 권순일 수사는 언제 하노? 조선이 여러분들 한 두 차례 이상 정도 재판글의 의혹에 관련된 권순일 재판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을 실은 바가 있습니다. 검찰이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런 내용이고 뭐 다른 사실이야 많이 알려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선사설이 최근까지 검찰의 행보는 도대체 수사 의지가 있는지를 의심케 했다. 곽상도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아서 부실 수사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고 국회가 여야 합의를 통해 가지고 50억 클럽 특검법을 상정하자 처음으로 수사다운 수사를 한 것이다. 대한민국 검찰에도 그냥 기본적으로 검찰에서 고생하시는 분 노고를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선택적 수사, 선택적 정의 뭐 이런 것이 일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에 여러분들 나오네요. 검찰이 미적거린다면 제19 감사기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도 면피용이어서는 안 된다. 여기 뭐 이름 딱 지적했네요. 조선 농객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번 구속영장 청구가 세상 사람들의 이목이 두려워가지고 면피용이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이 사람들도 걱정하는 겁니다. 조선의 여러분들 논술위원이면은 뭐 현역으로 한참 활동할 때 다 여러분들 검찰 출입도 해봤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냄새가 나는 겁니다. 예. 검찰이 미지근거린다면 제19 감사기고 이번 구속영장 청구도 면피용이어서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일반 국민들은 뭐 아니 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대로 일을 하는 것인데 면피용은 무슨 면피용입니까? 그거를 클린 선거 시민행동의 이름 공동대표로 있는 오근호 씨가 잘 이름 지적했네요. 너무 여러분들 겉친 이야기가 많아서 그거는 다 좀 지웠습니다.
50여 클럽 멤버로 알려진 인물들은 박영수, 곽상도, 권순일, 김수남, 최재경, 홍성근. 여러분 여기서 언론인은 홍성근 씨 제외하고 모두가 여러분 뭡니까? 검찰 출신들입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불구속 재판을 하다 1심 무죄 판결이 있었던 곽상도를 보면은 윤석열 정부의 검찰 수사의 방향을 짐작할 수 있다. 눈 가리고 아웅 수사와 기소다. 오그노 클린선근 시민행동의 사적인 의견이지만 한번 귀담아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냥 폼 잡는 영장 청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옥 대표의 주장인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뭐라고 불려지는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구속 기소는 현재 진행 중인 특검 거부, 국회 특검 거부를 위한 방탄 기소라고 보면 맞다. 구속영장에 양재식 전 특검 보도 끼워넣어 대법원까지 가면서 사건을 대충 녹여버리는 전략인 것 같다. 한여름 아이스크림 녹듯이 처음에는 기세 좋게 구속영장 청구하지만 실제 재판 과정을 보면 유죄를 입증할 수사 증거물이 하나도 없어서 무죄 받으라고 하는 기소와 재판인 것이다. 이런 국민 기만 기소와 재판이 누구의 전문이다. 물론 증거 없는 사건에서 억지 증거물을 엮어내는 것도 그들의 전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너무나 격한 표현이 있어가지고 민감한 부분들은 다 제외했지만 핵심적인 여러분 주장이 뭔고 하니까 국민들이 좀 관심이 식으면은 아마 박영수 전 특검도 그냥 유야무야 될 거다 이건 겁니다. 대한민국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다 이 꼬라진 겁니다. 수사해야 되는 건 수사 안 하고 국민들이 여러분들 뭐 왁왁 하면은 관심 좀 있는 동안 여러분 하는 척 했다가 또 다 덮어버리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들 다시 조선의 사수를 보면은 권순일 수사 언제 하노? 그 이야기지 않습니까? 권순일이 어떤 사람입니까? 1959년생 대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법대를 나와서 대법관이 되고 2020년 4.15 총선 당시에 조혜주 바로 위에 형식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책임을 지는 거죠. 2020년 4.15 총선이 어땠습니까? 엉망진창이었지 않습니까? 엉망진창이라는 표현밖에 쓸 수가 없는 거죠. 너무나 여러분들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50클럽 의혹 당사자 가운데서 재판거래 의혹에 연루된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수사가 가장 부진하다. 이재명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의 이름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해 가지고 그 재판에서 주도적으로 무죄를 받도록 여러분들 노력했던 사람이 다 한간에 알려진 권순일 씨지 않습니까? 권순일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에 화천대유 고문으로 영입되어서 1,350만 원을 받았고 매달 김만배가 권순일 대법관실 8차례 찾았고 조선일보는 언급하지 않지만 아주 들어가기 힘든 누군가가 기부를 크게 하지 않으면 얻기 힘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의 석좌 교수가 어떻게 권순일이 됐냐 이야기죠. 그거를 여러분들 뭐 예, 법조계 직접 계셨던 부장판사가 여러분 퇴직 부장판사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의혹 가운데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그 봉급을 받으려면은 누군가 스폰서를 해가지고 돈을 왕창 주고 예, 거기서 돈이 나와가지고 봉급을 주는데 무슨 여러분들 재주를 타고 났기에 권순일 씨는 그렇게 연세대학교의 이런 석좌 교수가 됐느냐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두 사람은 부인하지만 재판글의 의혹은 합리적 의심이다. 지극히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인 거죠. 사실이라면 사법부 문을 닫아야 될 정도의 엄중한 사안인데도 수사에 전혀 진척이 없다. 압수수색 한 번 없었다. 검찰이 수사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문이다. 오죽 답답했으면 조선일보가 뜬금없이 이야기하기는 힘드니까 예전에 한번 언급했습니다만은 사설을 통해 가지고 박영수 전 특검이 여러분들 구속영장이 청구된다고 하니까 이 김에
그보다 훨씬 더 중대한 사안이 권순일이라는 사람이 걸리는 재판글의 의혹인데 그거 수사 당신들 하고 있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권순일 씨 사건은 반드시 여러분들 정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아무리 봐도 악취가 너무 많이 나지 않습니까? 법을 모르는 사람들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권순일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대법관이라는 사람이 이재명과 관련된 여러분들 무죄 여러분들 선고 과정에서 재판거래를 한 의혹이 합리적 의심 이상으로 여러분들 도드라지지 않습니까? 그 사건 여러분 해결하고 넘어가야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좀 다른 것을 많이 기대했던 사람들은 실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거는 뭐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그냥 매사를 다 질질 끄니까 질질 끄면 잊혀질 테니까 그런 식으로 좀 돌아가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권순이라는 사람에 대한 재판글의 의혹은 반드시 수사가 제대로 돼서 권순일이 재판정에 서야 된다 이렇게 제가 정리정돈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광고 하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일이 뭘 했습니까? 2020년도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사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어 노태학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하고 박찬진 사무차장 겸 사무총장 직무대행이 여러분들 진두지휘했던 2022년 요리를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5건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올해 선을 보였던 이 도둑놈들 공직선거 해부 시리즈를 많이 응원해 주셔서 대한민국이 다시는 이런 선거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